안녕하세요. 고향 누나 자연식단입니다. 오늘은 몸에 좋은 쑥국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나게 끓여볼게요.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오늘은 쑥국을 끓일 건데요. 이 쑥을 손질하기 전에 먼저 육수를 내줘야 돼요. 자, 여기에 뜨물 1.3L 정도 넣어주세요. 그리고 국물 멸치 8마리와 다시마 한 조금 2g 정도 돼요. 자, 이 쑥은 이 뒤에가 이렇게 털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쑥 자체에 보기는 깨끗하나 건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쑥을 잘 따듬어서 한 3번은 씻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놔두고요. 중간 많은 거 파 하나 이렇게 또 숭숭숭 썰어주고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청양고추예요. 두 개. 또 이 청양고추는 기우니까 조절해서 드셔요. 저는 쑥국도 살짝 매콤한 게 있어야 맛있어요. 풍진을 다 대고 이렇게 또 육수가 내졌으면 얘네들을 다 건져내세요. 자, 저는 집된장이에요. 집된장 두 술을 넣고 집마다 된장간은 다르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입맛에 맞게 넣으셔요.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수저도 넣고 깨끗하게 씻어놓은 쑥 넣고요. 그리고 조갯살. 저는 이 시장에서 제가 그 껍질 있는 채로 사와서 제가 깠더만 별로 깔끔하게 까지지는 않았어요.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조개도 까서 넣고 이렇게 한 솔골 끓고 나면 이제 대파하고 청양고추도 함께 넣어주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좀 끓이려고 그럴 때에 저는 들깨가루를 두 수저 넣을게요. 들깨가루도 기호예요. 좀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. 그래도 음식 마무리는 간을 봐야 돼. 이제 간 한번 보고 쑥 향이 너무 좋고 아주 시원하니 정말 맛있네요. 아, 봄에는 역시 쑥국. 쑥국은 정말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은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이렇게 맛있고 몸에 좋은 쑥국을 준비했어요. 함께 끓여 드셔서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